간밤 미증시는 뚜렷한 방향성 없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어제 우리 국내 증시도 보합권에서 모두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다만 오늘 8시를 기준으로 증권사에서 긍정적으로 목표 주가를 올려준 종목이 딱 두 종목이 나왔습니다. 어떤 종목들이었을지 리포트 통해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반도체 관련주인 HPSP입니다. 이 간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로 반도체 수요에 대한 자신감을 다시 한번 시장은 확인을 했는데요. 또 실제 월가에서도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해 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이 종목 또한 우리 증시에서도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일단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예상했던 대로 분기별 그리고 전년 대비 하반기 실적은 감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이미 시장이 예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컨센을 상회하는 수치가 나오면서 최근 주가는 크게 출렁이는 모습은 없었는데요. 이 메모리 장비 매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메모리향 매출이 예상보다 좋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컨센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최근 메모리향 장비 수주가 증가하면서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내년 1분기부터 될 것으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내년 1분기의 매출액은 400억 원을 넘어서면서 지난 분기 대비는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 또한 56%로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증권사에서는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개선을 예상했지만 이 메모리 기여가 빨라지면서 내년 1분기부터 호실적이 현재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하반기의 실적 부담과 밸류에이션 부담이 최근 주가에 박스권 행보를 지속하게 했지만 이 수요처 확대뿐만 아니라 독점적인 지위 그리고 내년 하반기부터 신공장이 가동된다라는 부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이에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20% 상향 조정해 주면서 44,000원 선을 제시해 줬습니다.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을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전날에는 강부합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36,650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치 결과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0.5% 하락 반전 예상되고 있습니다. 36,450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W게임즈 가지고 왔는데요. 이 종목 또한 상향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발표된 리포트뿐만 아니라 최근에 발표됐던 리포트들 모두 상향으로 목표 주가를 올려잡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 일단 3분기의 매출액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00억 원대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는 12% 하락세를 보였지만 영업이익이 540억 원대로 전년 대비는 13% 증가하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컨센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은 환호를 했는데요. 일단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3분기 실적 발표에서 특징적인 점은 바로 신규 성장성과 관련된 부분이 될 것 같은데 현재 인수를 한 슈퍼네이션을 통해서 내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성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슈퍼네이션은 영국과 스웨덴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온라인 카지노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인데요. 이 온라인 카지노 시장이 현재 빠른 성장성을 보이고 있고 글로벌 시장 규모 또한 19조 원 이상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주가에는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해당 부분에 대한 실적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현재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7만 3천 원 선까지 상향 조정을 해줬습니다. 그럼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을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W게임즈 전장에는 0.5% 오름세 보였습니다. 46,300원 선에 마무리 지었고요. 오늘의 예상 재결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추가 상승 예상됩니다. 46,350원 선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